서울 외곽순환도로, 고속도로죠. 여기서 풀박차. 풀박차는 큰 트럭입니다. 4.5톤 트럭인데, 네, 축을 늘려 8.5톤 트럭이고, 짐도 실려 있어서 약한 18톤 정도 됩니다. 커 보이잖아요, 그죠? 여기 커 보여요, 이렇게. 트럭이 이렇게 커 보입니다.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겠습니다. 가는데 누가 끼어들어요. 자, 쭉 가고 있는데, 요 트럭이 한 대, 네,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, 쭉 가다가, 아이쿠, 에헤, 어떤 사고일까요? 이 사고는 이런 겁니다.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. 풀박차 가고 있었고요. 포터 두 대. 그리고 여기 큰 트럭, 아반떼. 근데 이 차가 이거 때린 거예요. 아반떼를 때려요. 그래서 이렇게 때렸어요. 이렇게 때리니까 차가 돌아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차가 꽝, 꽝. 그런데 처음에는 이 차가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. 나중에는 안 해준대요. 너는 안전거리 미약부야. 네가 요 포터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 되는데 네가 안전거리 미약부니까 넌 네가 100% 잘못이야. 그래서 못 해준대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고속도로에서 예. 자, 잘 가고 있었는데 내 앞으로 저 차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저 앞에서 대형 트럭이 네. 지금 꺾습니다. 지금 꺾더니 틀어지면서 들어올 겁니다. 그렇네요. 여기서 이렇게. 네. 이차잘 가다가 날벼락 당했죠.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앞에 가는 차 부딪히고 요 차랑 부딪히고. 그러니까 이 차가 딱 멈추니까 블박차가 꽝. 어떤가요? 이번 사고에 대해서. 그래. 안전거리 미약보 블박차 100% 잘못이다.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아, 상대가 트레일러가 아니라, 아, 요 차구나, 요 차. 제가 트레일러가 잘못 썼네요. 네. 옆에 윙바디 차? 예. 상대 차가 더 잘못했다. 상대 차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투표 시작. 블박차 100%, 블박차가 더 잘못, 상대 트럭이 더 잘못, 상대 트럭 100%.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? 블박차 100%에 블박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한분 계시네요. 2%. 그리고 상대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4%, 상대 트럭 100%라는 의견이 64%. 안전거리 미확보가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. 예, 고속도로에 저렇게 고속도로는 차가 멈추지 않잖아요. 고속도로는 앞에 사고나 있거나 또 고장난 차가 있거나 또는 톨게이트 그런 데 아니면은 차가 안 멈추잖아요. 그런데 고속도로는 차가 쭉 가야 돼요. 자,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앞에 이렇게 갑자기 차가 멈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? 고속도로에서는요, 이유 없는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약보다 더 잘못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특히 이런 경우는요. 앞에 가던 트럭을 이유 없이 급제동시킨 게 누구예요? 요 트럭이잖아요. 이 트럭. 요 트럭, 너 때문이야! 그렇다 그러면 저 트럭의 잘못이 있어요. 60%? 70%?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여러분들은 100%저 트럭이 잘못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안전거리, 아이고, 내가 가고 있었는데 조차가 요차 들어왔잖아, 끼어들었잖아. 그렇더라도 끼어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거리를 벌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. 그 아쉬움, 저는 한30% 정도 보고 싶습니다. 30% 근처. 나쁘게 보더라도 이 트럭이 60% 돼야 옳지 않겠습니까? 결국 이 트럭에서 안 해주면은, 아, 블박차도 큰 트럭이에요. 자차보험이 없겠죠? 내 돈으로 고치고 이 트럭의 보험을 상대로 나 홀로 소송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바쁘고 그러면은 소액 사건 3천만 원까지는 가족들이 소송 대리 허가 받아서 가족들이 소송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전자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 다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. 소송에서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. 어쩔 방법이 없죠. 민원 갖고 해결이 안 돼요.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
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계대응 플랜.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